남쪽이라 그런가 확실히 지금 사천입니다. 사천인데 확 더워졌어. 왜 더울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남해까지 40km 정도 남았네요. 달려봅시다. 먹을만은 한데 멸치 쌈밥 먹을 바에 고등어조림 먹는다는 느낌? 비슷한데 이제 멸치 그 특유의 그 비린맛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런 거를 뭐 그렇게 개의치 않고 먹기 때문에 괜찮은데 좀 호불호가 갈린다? 그냥 뭐 그냥 그랬다. 일단 오늘 비도 오고 눈도 닦고 어두워져가지고 일단은 쉬고 내일 아침에 네,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스도 있구만. 오, 좋은데? 오, 휴가 미쳤는데? 이야, 씨. 좋네요. 오, 독일 마을이 앞에 보여. 장난 아니구나. 좋은 아침입니다. 일단은 남해를 돌고 생각을 좀 해볼까 합니다. 밥도 먹고.
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lieve it's true. I'm just as surprised as you.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 too sure, but one day I'll be yours again.남해 여행은 마무리하고요. 비가 올 줄 알았는데 다행히 안 왔고, 아직 관광 목적이 아닌 라이딩 목적이기 때문에 신나게 진짜 달리다 보니까 영상을 제대로 못 찍긴 했어요. 근데 남해는 독일 마을 이후부터가 진짜 제대로인 것 같아요. 하동에 가서 재첩국이 자꾸 생각이 나서 시간이 되면 재첩국을 먹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